뭐라고? 요즘에 누가 2번 수술 간편보험 고지하고 가입하냐고? 요즘에 대세는 305 보험이 있으니까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간편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간편보험인데요. 우리 간편보험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315, 325, 335, 345, 355 보험이 있죠. 처음에 3개월 이내에 2번 수술 재진단, 그리고 맨 끝에 5년은요 암 혹은 급성심근경색, 심장판마, 간경화, 아니면 협심증, 아니면 뇌졸증, 뇌경색, 뇌출혈, 이런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중간에 있는 이 325나 혹은 335 혹은 355 보험의 중간은 2번 수술에 대한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고지사항이 폭넓게 고지를 해야 되는 355 보험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4년 이내, 그 다음에 3년 이내, 그 다음에 2년 이내, 1년 이내 고지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 보험 상품들이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보험료가 비싼 상품은 초간편 31보험이나 325보험이 가장 비싸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번 달 23년도 1월달부터 엣지에 해당해서 305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중간에 0이기 때문에 2번 수술 프리패스 고지 안 해도 가입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초간편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고 그 다음에 보장 내용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유지하면 억울하겠죠. 나중에 2, 3년 지나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335나 355 보험료로 나중에 어차피 터닝포인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무조건 해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305 보험이 1월 달에 H 회상을 이어서 2월 달에 드디어 지사에서도 305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수술 프리패스 고지 안 해도 5년 이내에 6대 진단만 아니면 가입이 되는 상품이 나왔다는 거죠. 저번 달 1월달에 비해 예치예상에 비해 보험료는 저렴해졌고요. 보장 한도는 높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에요. 자, 디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우리 유병자 보험 비싼 315에서 1년마다 무사고 시 계약 전환 제도가 출시가 되었잖아요. 만약에 305 보험 중간에 2번 수술 없고 최근 3개월 이내 아니면 5년 이내에 6대 진단만 고지하게 되는 305 보험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또 335나 355 보험으로 나중에 갈아탈 수가 있잖아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 305 초간편 보험으로 가입을 했다가요. 보험에 아쉬움이 있으니까. 하지만 1년 이후에 무사고 일단 보험 청구가 발생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은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325 보험으로 보험료가 다시 변동이 되고요. 물론 할인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325 보험에서 또 1년 동안 무사고 보험금 청구가 발생이 안 됐어요. 그러면 335, 그 다음에 345, 또 그 다음에 355, 가장 저렴한 최종 단계인 355 보험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가 있기 때문에 D사의 305 보험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05 보험에서 355 네 단계까지 거치는 순간 보험료가 50% 약 48% 이상 저렴해지기 때문에 예전에 초간편 305 보험이 보험료가 1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나갔어요. 그러면 4년 동안 보험금 청구가 발생이 안 되고 무사고면 4년 이후에 보험료가 5만원으로 저렴하게 감액이 되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설계사 입장에서는 그 고객은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실적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자, 근데 우리 구독자 입장에서는 비록 처음에 비싼 305 혹은 315 보험을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무사고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안 했으면 계속 보험료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따봉. 그래서 저 보험왕은 저번 달 305 H회상에 이어서 D사의 305 보험 또 여기다가 나중에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까지 같이 활용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 지금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저 보호막 최선을 다하는 보호막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막이 한 집평은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보험 청구 많이 했던가 사고 다발자분들 보호막한테 연락주세요. 입원 수술 패스 되는 305보험이 대세다. 대세.